Wherever you live, whatever your circumstances, if you are 16 or older, you are now eligible for a free COVID vaccine shot. And we have the vaccine to deliver. 미국에서는 오늘 백신 2억 개 접종 완료를 선언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존 5월 1일까지의 약속을 열흘 가까이 앞당긴 겁니다. 성인의 절반 이상이 이미 백신을 맞은 미국은 이제 공급보다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들을 모으는 게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발표한 새 보고서를 보면 주마다 시기는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2주에서 4주 안에 정점을 찍고 공급에 비해 수요가 부족한 사태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단 측은 이 시기가 되면 예방접종을 장려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수요 정체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의 파우치 박사를 비롯한 보건 당국자들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는 집단 면역에 이르기 위해서는 최대 85%의 인구가 백신을 맞아야 한다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성인 인구의 50% 이상이 1차 접종을 받았지만 미국 전체 인구로 보면 40.1%입니다.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인구는 26%로 아직 집단 면역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수요가 둔화되면 전염력이 강한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고 또 다른 감염 급증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는 아직까지 예약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부 주에서는 벌써 빈 예약 시간대가 나오고 있으며 수주 안에 가까운 동네 약국에서 예약 없이 접종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의 경우 2월 중순에는 주 방위군까지 투입돼 배포받은 백신의 98%를 사용할 정도로 우수한 접종 실적을 보였으나 하지만 현재는 70%로 급감하면서 백신이 남아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접종에 적극적인 사람은 벌써 접종을 마쳤지만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미접종자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백신 수요와 접종률은 주별로 차이가 있는데 동북부와 서부, 민주당 우세 지역은 접종률이 높은 반면 남부 지역은 백신 거부감이 높아 접종률이 전국 평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이 모두 접종을 마치고 나면 백신 수요 정체기를 맞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공급에 열중했던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 거부자의 마음을 돌려놓아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